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검사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약사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약국에서 판매하는 진단키트가 조기 품귀되는 반면 공급 수량은 적은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8개 병원에 신규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했더니 8월 1주는 35명으로 5주 전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해 감염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